폐교처럼 지상 유휴 공간이 활용된 소식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하실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은 아마 좀 낯설 겁니다. 농촌 지역인 거창에서 이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문화에 목마른 농촌 지역에 벌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더니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또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심하는 현장입니다. 실제 이들이 모인 공간은 농협마트가 이전한 뒤 10년 넘게 방치됐던 지하실. 기본적인 실내 정리를 하고 공개된 이곳은 앞으로 거창 지역민의 손으로 변화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아쉬움으로 꼽히는 문화 서비스. 추억까지 있는 지역 공간의 변신에 참가자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놀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적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회의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하 공간의 장점은 폐교나 건물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문화 소외라는 한계를 가진 농촌에 교류 공간의 모델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는 또 굉장히 번화가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에 지하 공간이 또 하나 큰 공간이 생겨서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뭘 해야 될지가 어렵거든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예술인, 청소년과 청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꾸며나갈 공간. 도민 주도형 사업에 참여해 발빠르게 움직인 거창에선 지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협 창고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창은 강남과 강북 지역에 두 개의 이제 문화 공간이 추가로 더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탄생할 방치됐던 지하 공간. 농촌이 가진 문화 갈증을 해소할 사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